안녕하세요. 생방송은 제주가 좋답니다. 오늘 처선데요. 아, 가을이 오겠구나 봅니다. 이제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 가을처럼 머물고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아, 잘했어요, 자연구 가리니. 청고좌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좌선생은 비대해진다. 네. 아, 근데 요즘 정말 더웠는데 확 시원해졌어. 맞아요. 열대야도 없고 잠도 잘 옵니다. 너무 좋아. 근데 또 그래도 아직 더위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처서라는 말 자체가 더위가 남았다라는 뜻이래요. 늦더위. 늦더위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더우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가을 사이에 태풍도 막 오고 그러잖아요. 또 실제로 요 며칠 사이에 날씨 얼마나 오락가락 변덕스러웠어요. 예. 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맑은 그런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이은정 리포터가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도 어디 좀 좋은데 다녀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 제 피부가 조금 좋아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원래 네, 피부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네. 제가 이번 여름에 굉장히 녹화를 하면서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막 숲에 뛰어들고, 맞아, 막 맞아, 밭에 뛰어들고, 막 맞아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살짝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여기를 다녀와가지고 피부 고민을 싹 해결했거든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바로 이거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피부에 좋다? 마트 가셔도 돼. 아,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왜요? 아이고. 아, 저거는 일 안 해요. 일 안 해. 남양특집입니까? 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할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살짝 민망합니다. 아유. 연기의 흡수업을 조금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네. 이거는? 연장? 일하러 가셨네 또. 귤다라고요? 아니 지금 귤다운철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박. 아! 와우. 아, 푹귤 우박. 네. 푹귤. 새콤상큼 몸과 마음을 깨우는 풋풋한 풋귤. 지금 제주는요, 초록의 풋귤이 한창입니다. 상큼한 풋귤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아직은 푸르기만 한 감귤 과수원인데요. 이곳에 왜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우신데. 아유, 근데 지금 여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거 풋귤 수확하고 있어요. 아, 풋귤이요? 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귤은 수확철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일반 귤이 지금 미성숙과라고 해서 풋귤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 저희가 풋귤청이나, 뭐 풋귤 식초 뭐 이런 다양한 요리에 응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바로 수확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아, 오늘도 제가 잘못 온 건 아닌가요? 오늘 한 얼마 정도 따야 되나요, 제가? 오늘은 지금 주문량이 한 400kg 정도 돼가지고 400kg, 50kg만 따 보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일단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약속은 했습니다. 걱정인데요. 그나저나 작업하려면 제대로 갖춰 입어야죠. 작업 준비 완료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풋귤을 어떻게 따는 건가요? 이게 보시면 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한 이 정도 이제 손으로 잡으면 잡았을 때? 안 잡힌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살짝 길게 따고 그다음에 밑을 이렇게 따시면 돼요. 와. 아무거나 자르는 게 아니군요. 톡톡 풋귤 타기 참 쉽죠. 제가 보기보다 조금 하더라고요. 네, 소질이 있습니다. 뭐든 다 소질. 유기농이라서 이렇게 못생긴 귤도 보이는데요. 우리 몸에는 참 좋겠죠. 요 풋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거의 저희는 택배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카페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걸 청귤 에이드도 많이 해먹고 그다음에 청귤 식초도 하시고. 식초. 미성숙과를 뜻하는 풋귤. 하지만 요즘엔 당당히 출하작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딱 지금 시기인데요. 그나저나 한여름이라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열심히 땄습니다. 근데 슬슬 한계가 왔어요. 아, 근데 저희가 이거 지금 풋귤 한 시간 동안 따고 있거든요. 근데 좀 목도 축이고 상큼하게 풋귤 하나 먹어도 되겠죠? 그냥? 목도 마른지라 서둘러 껍질을 벗겼는데요. 저걸 그냥 먹는다고요? 하얀 속살은 예뻤어요. 친구야. 근데 맛은 어떨까요?
요새 자 선생님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시던데 예. 저도 한먹방 하거든요. 요 상큼한 풋귤 제가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네. 한 입에. 아! 먹자마자. 어 친구요. 어, 발끝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짜릿해졌어요. 아 넘으셨거든요. 강렬했습니다. 표정 리얼인데요. 아또 대결 모드. 네, 저희가 이 막간을 이용해서 풋귤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네. 저에게 또 퀴즈를 좀 내주시죠. 그럼 제가 딱 이 상식선에서 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풋귤은 청귤이다. 오! 땡! 어? 어? 오, 아니에요? 일단 종류 자체가 달라요. 뭐 라임도 종류가 다르고 연귤도 종류가 다르듯이 아예 전혀 다른 종류예요. 두 번째 문제. 풋귤은 시다. 오,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봤는데 네. 많이 봤거든요. 살짝 봤는데 너무 쉬웠어요. 완숙귤의 10배가 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요. 플라로이드랑 펙틴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 항비만, 항암 효과,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아주 저희 보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약으로 드시는 거예요. 네, 그 약 맛있게 먹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청귤청을 담글 건데요. 유기농 청귤을 얇게 썰어주세요. 설탕에 섞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따로 탄산수를 탁 넣어주면은 풋귤 에이드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지금 이렇게 풋귤 에이드를 바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바로 에이드를 바로 마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지금 금방 담았을 경우에는 한 하루 정도 상온에서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으신 다음 설탕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고 일주일이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이나요? 네. 아 너무 아쉬워요. 아 우리 사모님 아 센스 있으십니다. 미리 숙성해둔 풋귤청으로 와 에이드랑 이렇게 샌드위치도 준비해 주셨어요. 아 배고파. 초록 과수원에서 브런치 아 너무 최고였어요. 아 왜 먹방을 하는 거야?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에이드 너무 맛있겠어요. 어, 안 돼요. 아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아 역시 그는 그냥 네? 먹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맨날 안 돼요. 미션을 수행해야 드실 수 있어요. 아 무슨 또 미션입니까, 감독님. 아 저기 편하게 갑시다 우리 오늘. 어? 안 돼요. 한 잔 하신 거 같은데요? 네? 술 마시려고 하는 거 같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아 진짜 화나니까 목소리 저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도 미션은 미션. 사장님 부부와 저 각각 정해진 무게에 맞게 풋귤 수확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우아한 브런치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많이 따셨어요? 10kg 정확하게 따셨죠? 네 당연하죠. 은정 씨는 5kg 따셨어요? 당연하죠. 제 얼마 정확한데요. 그럼 재보러 가시죠. 네. 영상 다 찍어놓죠. 네, 측정 들어갑니다. 사장님 부부 먼저. 네. 와, 아, 10kg 근데 정확하게 가깝게 땄습니다. 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와, 근데 귤 하나에 7, 80g이니까 제가 5kg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니, 너무 비웃으시는데요? 아, 제가 지금 굉장히 비웃음을 받았어요. 저게 실제 웃음이었어요. 승부욕이 발동했습니다. 오! 근데 결과는 오! 아 근데 아쉽게 아, 눈금 두 개 훌쩍 넘겼어요. 아 비참하더라고요. 네, 이 와중에 저를 놀리는 사장님 부부 아 밉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갈증에 속이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정 씨, 에이드 한 잔 드실래요? 네! 저 갈래요! 아, 또 사모님이 인정이 있으셔. 그냥 줄 수는 없고 풋귤로 이행시를 잘하면 에이드 한 잔. 아, 진짜 나갈 수 없죠. 푹푹푹푹푹푹푹푹 찌는 여름에 귤! 귤로 만든 시원한 풋귤 에이드 하면서 시원한 여름 나세요. 네. 에이드 먹을 욕심에 마구 내뱉었습니다, 풋귤 이행시. 근데 풋귤 에이드 진짜 맛있더라고요. 탄산수를 넣어서 상큼, 달콤, 향긋한 풋귤 에이드. 풋귤은 그 자체가 너무 사랑이에요. 아, 에이드 시원하겠다. 아,
아, 저 진짜 이거 진짜 꼭 해야 되라고 하냐면서.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아, 진짜 배달이 좀 왔어요 지금. 스타시즌 맛이 진짜 이 달콤한 맛과 조화로 와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근데 이 풋귤 재배라는 게 여름철에 일하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풋귤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도 아기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손으로 까서 손으로 먹는 귤인데 내 새끼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물론 음료로 그냥 드시려고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약으로 쓰시려고 찾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그런 면에 좀 보람 느끼고 있어요. 풋귤, 알면 알수록 매력 덩어리입니다. 아직 늦여름에 더위가 남아있잖아요. 더위도 날리고 지치고 나른한 우리 몸을 깨워줄 풋귤 드시고 건강하세요. 풋귤 저도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 예, 네, 좀 가져오지 그러셨어요. 아, 제가 정말 흥분을 했어요. 사실 풋귤을 제가 딴 건 다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미친 듯이 육지에 부모님께 보내고 풋귤청 담그고 사실 제가 조금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쟁여뒀어요, 사실은. 근데 아유, 좋네요. 진짜 제가 좀 놀라웠던 사실이 최근에 제주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풋귤 자체가 보습력도 굉장히 향상되고 또 주름 개선 효과도 뛰어나다고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 풋귤 자체가 완전 사랑입니다, 정말. 저도 풋귤청을 좀 가끔 먹긴 하는데요. 이게 그 매실청을 넣듯이 음식에도 비빔국수 같은데 설탕이나 물엿 대신 이렇게 탁 비벼 먹으면 상큼하고 매우 맛있죠. 진짜 오늘 보기만 해도 너무 상큼했잖아요. 근데 이 풋귤이 딱 그 이달 그러니까 이달 다음 달 초까지 이게 수확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짧은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은정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진짜 먹방 여행 떠나봐야죠. 네,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갑니다. 어디 갈까요? 네, 이번 주에는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 있는 하가리 상가리에 다녀왔는데요. 연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연꽃이 활짝 핀 만큼 제 식욕도 활짝 폈습니다. 그 식욕을 채워줄 음식들 궁금하시죠? 만나러 가시죠. 지금 오프닝 배틀 하시는 것 같아요. 자극이 돼요, 진짜. 어머. 죄인 좌선생은 지정일관 맛있게 각종 모든 음식을 탐하여 시청자들의 식욕을 자극한 죄를 물어 이 사약을 받으라. 뭐 초콜릿 녹인 거 아니에요? 누구 목소리야 이거? 옷은 어떻게 된 거야? 다 흘려. 아, 진짜 리얼하시네. 백성들께서 좋아하시는군요. 여기도 이게 사약인가요? 포약인가요? 갑자기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더 먹으러 가볼까요? 식욕 충전하고 맛의 수다 출발해 볼까요? 한국인의 힘은 역시 밥심이죠. 첫 번째 맛집은 서민 음식이죠.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집을 도착했어요. 와, 근데 여러분 비주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문어 한 마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사장님, 흑돼지 김치찌개에 문어 살이 추가요. 야, 문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뜨끈히 있습니다. 와, 이 국물도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김치찌개라기보다는 자작하게 나중에 딱 먹다가 밥을 비벼먹고 싶은 듯한 그런 비주얼. 여기 김치찌개에는 돌솥밥이 따로 나옵니다. 돌솥밥. 김치찌개는 뭐예요? 흰쌀밥. 아, 그죠. 밥을 말아먹기 전에 찌개 건더기 먼저 접수하고 갑니다. 씹는 맛을 느끼면서 그 안에 배어있는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음식은 간인데 응? 김치찌개가 좀 약간 맹숭맹숭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설탕을 많이 섞어서 너무 달게 만드는 데도 있어요. 간이 딱 좋아. 수저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먹방 자선생용 수저. 아, 항상 제가 수저가 너무 작아요. 아, 너무 좋아. 진짜 확실히 크네요. 크다. 아, 이런 수저를 진작 구해올 걸 했어요. 와, 제작을 하셨나요? 와, 고기. 고기는 흑돼지. 대두산 형정 흑돼지만 사용한다는 거. 와. 고기 들어간 국물을 먹었다면 이젠 맛있는 볶은 두루치기를 먹어야 하죠. 일반 두루치기의 그런 불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 비주얼 딱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파가 조금 있는 게 아니야. 야. 엄청 많아.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 파향. 파향. 파향이 은은하게 배이며 숨이 촥 죽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최적의 두루치기를 느낄 시간이에요. 아우, 두 손에 잡히는 흔적대자자. 역시 상추에는 돼지고기, 그 중에서도 볶은 고기가 제맛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두루치기는 두루치기 주물럭, 보통 시뻘겋고 얼큰한 그런 질감과 그런 맛으로만 즐겼거든요. 이건 제가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 와.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여러분, 저 잠시 제주를 떠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마스테. 하가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셰프님의 리얼 인도 음식. 모든 게 제주에서 정통 현지의 맛을 느껴보시겠습니까? 양갈비. 근데 인도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난이라고 하는. 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와. 이건 이렇게 손으로 찢어. 이렇게. 엄청 커. 야, 찢으면. 맛있겠다. 어떤. 이렇게 안에 결결이. 와. 너무 좋아. 이거 보세요. 일본식 카레. 그 다음에 한국식 카레. 그런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뭐 이게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러지 않나요? 우리 사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오빠, 막 드세요. 정답. 네.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 통하는 겁니다. 야. 새우 커리 올려서. 와, 새우 커리네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그 강한 향신료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실례가 될 수 있는데 김치찌개 맛도 나고 된장찌개 맛도 나. 와. 좀 그런 한국적인 그런 향기도 나요. 아, 오늘 갈비 뜯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게 그 인도식 그 향신료와 그 다음에 요거트 그리고 그 이슬람 식 그 강황가루, 카레가루를 이렇게 발라서 탄두리, 탄두루에다가 이렇게 구운 그 탄두리 치킨처럼 굉장히 잘 구워졌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야, 한 입에. 우와, 찔한 맛도 좀 나고요. 그리고 고수향도 좀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좋아하는 맛. 보통 저희가 그 양갈비를 이렇게 통째로 구우면 육즙이 다 빠져서 맛이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통 갈비로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안은 이렇게 육즙이 자라돌게 이렇게 구웠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감칠맛 나는 양갈비 손을 우와. 뗄 수가 없어요. 이슬람 산적이 된 듯한 느낌. 왼손으로는 안 좋은 걸 하고 오른손으로는 뭐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다 오른손으로만 드신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자,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줄 모르지만 어설프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밥과 와. 뭐 이렇게 좀 쌀이 날리는 것 같아요. 어색하긴 합니다. 날리는 쌀이죠. 이 밥은 다 날라다녀. 다 날라다니지만 날아다니고 그러지만 이 소스 이게 잘 뭉치게 해주네요. 아우, 아유, 이것도 양 조절 못 해가지고 크게 만드는가 봐. 아유, 참, 한번 먹어볼게요.
와. 또 비비고 계시나요? 우와. 이 강한 향을 좋아하는 저한테도 이건 강하네요. 저는 지금 여기에 티벳 그 고산 지역의 티벳 공원에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 그냥 여기 현지 그냥 와. 아, 쌀알이 다 날려서. 맛이 이건 무슨 맛이다 라고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 저는 처음 먹는 맛이라. 와. 여기 가보고 싶어요. 와. 이번에는 어떤 음식이게요? 제가 그 이 방송을 하면서 분식집을 한 4-5 군데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독특한, 정말 자기만의 그 특징을 살린 그런 분식집입니다. 이름하여 오징어 치즈 떡볶이. 와. 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누이고 보글보글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그것을 꺼낼 차례입니다. 이렇게 아, 오징어 한 마리. 아이고, 오징어 밑에서 뭐가 막 나와요. 와우, 치즈가? 자, 한번 그러면 배를 한번 갈라보도록 할게요. 촥, 가운데로. 우와, 와우. 와. 왜 이렇게 그 오징어가 뚱뚱하게 이렇게 누워있나 했더니 모짜렐라 치즈, 파스타가 이 안에 하니 숨어있습니다. 완벽한 나의 떡볶이. 탱글한 오징어와 쫄깃한 밀떡의 식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오징어 커요. 그 맛을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 빨갛지도 않은 우리가 그 평소에 보던 그런 떡볶이. 이건 도대체 무슨 퓨전 맛이 날까 싶었는데 떡볶이 맛이에요. 예. 막 이렇게 생소한 또 이렇게 음식 맛이 또 날까 싶은데 떡볶이 맛이 그대로 납니다. 와. 와. 애월읍 상가리 하가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먹방 충신 좌선생 앞으로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야, 오늘 뭐 오늘도 정말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음식들 정말 하나같이 우리가 많이 이제 먹고 특히 그중에 김치찌개. 근데 김치찌개 문어가 한 마리 딱 들어가 있더라고. 네. 와. 제가 그 개인적으로도 그 김치찌개, 김치찜 장사를 한 5년 이상 했는데 제가 김치찌개 그 전문가거든요. 오, 거기에 저도 와. 해산물을 좀 넣어봤어요. 뭐 조개도 넣어보고 전복도 넣어보고 하는데 그 김치찌개랑 그 해산물이랑 같이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대요. 그 문어의 그 달근한 향이 나면서 이 정말 이게 이 담백한 맛이 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어는 우리가 라면 사리 시키듯이 사리로 시킬 수 있어요. 네, 문어를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김치찌개만 즐길 수도 있고요. 사리로 따로 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저는 보는데 저도 굉장히 치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징어 킬러예요. 그리고 떡볶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징어 치즈 떡볶이예요.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막 비주얼 극강. 그 커리에다가 난 찢어가지고 촥 한번 찍어 먹고 진짜 선택장애가 올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맞아요. 여기 탄두루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은 그 이게 난과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탄두루 치킨을 많이 하시는데 아, 그 양갈비 맛. 와, 제가 양갈비 되게 좋아하는데 양갈비 먹으러 또 갑니다. 오늘은 진짜 뭐 한식 음식도 봤고요. 거기다 이제 뭐 떡볶이도 약간 퓨전 스타일, 그리고 네네. 인도 음식까지, 정통 인도 음식까지 맛봤는데 오늘도 사실 아까 이은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선택 장애가 왔어요. 그래도 오늘 먹방 좌 선생님 네. 덕분에 맛있는 음식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LTE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어디에 나가 있을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저는 와랑와랑 서귀포가 열리고 있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지금 벌써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소식이 궁금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그야말로 서귀포의 밤이 화려하게 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 그리고 이번 주말 이렇게 4일 동안 이곳에서 서귀포 와랑와랑이 열리고 있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제주를 대표하는 밴드죠. 무대가 막이 올랐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멋진 뮤직 페스티벌이 서귀포에서 열려서 많은 서귀포 시민들께서 오셔서 즐기고 계십니다. 또 이 광경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모처럼 멋진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서 정말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이시기 전에 서귀포 시민이기도 하시잖아요. 감회가 어떠신가요? 예, 그동안 서귀포시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또 사람 숨쉬는 문화도시 서귀포시였는데요. 다소 부족한 것이 밤에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와랑와랑 콘서트를 통해서 서귀포시가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그런 서귀포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오늘 이 콘서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걸 즐길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리허설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시고 있으셨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즐기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뭐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즐길 거리가 많고요. 수영이면 우리 물총 싸움이면 물총 싸움, 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모든 거 다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지금 마음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네, 사실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일이랑 다음 주까지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시청자분들께 팁 하나 주시겠어요? 예, 오늘 뭐 우리 와랑와랑 콘서트가요,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다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콘서트이기 때문에 오셔서 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즐기시면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 말씀처럼 멋진 무대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무대가 끝이 아닙니다. 안쪽으로는 플리마켓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푸드트럭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하니까요. 여러분들 귀만 즐거운 게 아니고 눈도 아주아주 즐거우실 겁니다. 사우스 카니발의 무대가 끝나면 이제 바보레츠의 무대가 펼쳐질 텐데요. 저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여기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같이 노래하는 바브레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일단 제주도에 많이 무대에 서보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다가 보이는 멋진 서귀포에서 공연을 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제 늦더위인데 이제 여름인데 거의 전 시작이라는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오신 분들 계시면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따가 물론 멋진 무대 보여주시겠지만 짧게 노래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어서 어렵지만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들려드릴게요. 네. 비마 하나 둘 셋 넷. 비마 비마 베이비 my one and only baby. 와, 음악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뚫고 정말 너무 멋진 노래였어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무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무대가 펼쳐질 텐데 많은 분들 놀러 오시라고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와랑와랑 인 제주 서귀포. 네, 오늘 첫 무대로 알고 있는데 네. 매주 멋진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들 와주시고요. 네.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오셔서 저희 바버레츠 공연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멋지게 인터뷰를 해주신 바버레츠의 무대 잠시 후에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나플라와 루피의 무대와 김나영 씨의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꼭 이곳에 자리하셔서 멋진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선착순 100분께는 무료로 물총도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도 놓치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장희정이었습니다. 네, 와랑와랑인 서귀포. 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또 공연장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주에서 이제 소중한 보물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꼽으라면 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우리 제주의 소중한 생명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이 절실한 요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생방송 제주가 좋다에서는요, 7번에 걸쳐서 우리 제주 물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제주 물의 기원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사람들에게 물이란 무엇일까? 그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요? 물맛이? 그 어심은 못 사는 거라. 아이,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아껴 써야죠. 누구나 알고 있는 물의 소중함.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맛쓰다. 자유도 귀한 거라.
어르신들에겐 수십 리 길을 걸어가 길어와야 했던 생명수였고 지금도 제주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 귀한 물길을 지금 따라가 봅니다. 서귀포시 법한동 해안의 용천수 막숭물인데요. 여름날 아이들에겐 최고의 핫플레이스 물놀이장이랍니다. 여기 와서 놀면 좋아요. 네, 맨날 놀아요. 다이빙하는 게 좋고요.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입술이 펄해졌네요. 네. 추워요? 네. 네. 왜 추워요? 여기 민물이니까 추워요. 2년 전에 열사병이 있었는데요. 몸이 자꾸 뜨거워져서 인거마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용천수에 물 담근 몸 담그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좋더라고요. 한여름 더위는 기본. 몸에 열기마저 씻어준다는 용천수. 제주의 용천수는 어디서 왔을까요? 용천수는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땅 위로 열린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따라가지고 솟아나는 물입니다. 즉 용천수는 지하수거든요. 한라산 쪽에 내린 비가 투수성이 좋은 지질 구조 틈을 따라가지고 땅속으로 침투해서 이제 해안변 쪽으로 사방팔방으로 이제 흘러서 내려오다가 해안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터져서 나와서 용천수 형태로 솟아나는 그런 그 형성 과정과 순환 과정을 겪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로 배가 터집니다. 불어난 물이 하천을 가득 채우고 굽이쳐 흐르죠. 하지만 비가 그치자 금세 드러난 바닥. 화산섬 제주의 지질 구조 때문입니다. 암석들이 그냥 무작위로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암이 흘러내릴 때에 쪼개지면서 무작위로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가 평균 한 2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암석과 암석 사이에는 공간이 아주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폭우 자체를 이 암석 사이의 공간에서 물을 전부 다 흡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제주 자연의 허파, 초록의 숲, 곶자왈. 사계절 푸름을 간직한 곶자왈의 땅속은 풍요로운 빗물을 저장하고 지하수를 만드는 천연 공장인 셈이죠.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보다 더 많은 폭우가 내릴 때에도 즉 시간당 100mm 이상이 비가 내린다 할지언정 이곳에서는 빗물이 지표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하로 땅속으로 스며들어주기 때문에 산사태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하수로 전부 다 100% 함양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곶자왈이 지하수의 함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연간 강수량 2000mm, 1년에 내리는 빗물만 38억 톤. 땅속을 흐르던 그 물이 해안 용천수로 솟아나면서 제주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뭐 제주도에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가장 관건인 것은 늘 이제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곳이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안변 쪽에서 사시사철 솟아나는 용천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형성하는 조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족시켜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변에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제 그 들어서고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 해안가가 사람들이 주 생활 거주지로 이제 형성되는 그러한 설촌 과정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을 이루고 사람들을 모여 살게 했던 용천수. 그 귀한 생명수를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아침에 한 5시쯤에 독불민 일어나 빨래 할 거 놓고 또 채소 국 끓여 먹을 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와근에 그거 시청 가근에 아침밥 해 먹어 또 물 제다 등 한 9시 10시 되면 또 밭에 가고 아침이 5번 저녁 때 5번 소중한 식수이자 생활 용수였던 용천수. 허벅으로 물을 전하르며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삶은 힘겨웠습니다. 공동수도는 여름에는 한디 겨울에는 그 차가워. 겨울에 이물이 따뜻해. 그러니까 이물을 길어다가네 식구들도 먹고 밥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이 지금은 이렇게 말랐는데 그때는 물이 막 차고 넘쳤어. 그러면 여기서 물 허벅을 쳐서 요런 와근에 저다가 먹고 요로 흘러내리는 건 빨래하고 소물 먹이고 그랬지. 한때 중문동의 식수였던 군물은 작은 샘을 파서 만든 봉천수 물통인데요. 용천수가 없는 마을에선 이런 봉천수도 귀했습니다. 중문에는 물이 천재연에 가까이 큰 물은 있지만은 천재는 원래 계곡이 깊고 그전엔 접근이 어려웠어. 또 이 동네는 너무 머니까는 그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까운 데 물통을 마련한 게 이 물인데 이걸 잘 파서 관리하면서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중문 동중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 소중히 아꼈으며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생명수. 최근 그 용천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천수가 최근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됐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지하수 개발이 성공을 하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수도가 집집마다 보급이 되고 이러한 그 물 이용의 어떤 큰 변화들이 생겨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용천수는 이용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또 지하수 개발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용천수의 뭐 수량적인 부분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거의 한 5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제주 물 사용의 기원을 열었던 용천수. 그리고 소중한 제주의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비가 내렸을 때에 땅 속으로 침투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최대로 확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골프장과 같은 큰 공사를 하면서 지하로 이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투수 면적을 아주 많이 줄여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투수 면적이 줄어들므로써 제주의 지하수 생성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십 년 용암지층의 틈새를 흐르고 흘러 솟아나는 제주의 물. 용천수로 솟아난 그 귀한 생명수를 아끼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 그 소중한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네, 제주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대 다우지라고 할 정도로 이제 비는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가 뭐 화산섬이다 보니까 지질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제주가 좀 평상시에는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땅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제주의 생명수, 용천수로 이제 탄생하는 그 과정을 좀 이해하고 제대로 좀 알고 보니까 아, 우리 제주 물이 그냥 물이 아니구나. 진짜 말 그대로 생명수구나. 제주 물의 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더운 여름에 그 시원한 물 한 모금 탁 마시면 그냥 갈증 탁 해결되고 정말 제주도 물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이렇게 맛있고 맑은 이런 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제주 물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제주 물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주말 N 순서인데요. 오페라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오페라 팀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오페라 뱅크, 제주 갑부훈이 만나봤고요. 그 외에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도 같이 만나보시죠. 불안, 열정, 도전, 실험. 청년이라는 키워드 앞에는 이처럼 다양한 수식이 붙습니다. 저 턱걸이 청년 제주갑부훈에게는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와닿는데요. 오늘 제주갑부훈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똘똘 뭉친 젊은 성악가들 오페라 뱅크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이 오페라 쉽지 않아요. 유독 멀게만 느껴지는 분야. 오페라가 지닌 낯설음을 깨트리기 위해 이들이 뭉쳤습니다. 오페라 뱅크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까? 저 약간 팀이니까 저 또 이제 그 이름을 또 새롭게 신생 팀이잖아요. 네. 자, 끊고 다시 갈게요. 오페라 뱅크 내가 오늘 할게요. 자, 오페라 뱅크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작. 오페라 네, 저희는 오페라 뱅크입니다. 마냥 풋풋해 보이지만 실상은 제대로 무르익은 프로 음악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한 배를 타게 되었을까요? 기존의 오페라는 다소 딱딱하고 분위기 무겁고 그래서 왠지 이렇게 매니아들만 구경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장르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좀 깨고자 저는 어떻게 하면은 재밌고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쉽게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렇게 또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페라 뱅크의 데뷔작 라보엠. 누구나 아는 명작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득 넣어 든든한 한 끼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페라 라보엠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오페라 배경도 크리스마스 때 파리의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은 복고의 그런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1990년대 배경으로 저희가 그 완전히 그렇게 연출을 하지 않았지만 의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각색을 했고요. 재미있게 각색을 해가지고 관객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웃음이랑 재미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는 게 저희 오페라 뱅크가 하는 오페라의 특징이고 기존 오페라와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연기? 라면 먹고 갈래? 아, 지금은 어색하지만요. 이렇게 무대에 서면 돌변합니다.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요. 다들 이제 힘 합쳐서 뭐 하나하나 다 진짜 소품 하나, 뭐 대사 하나 다 저희 뭐 다 마음 맞춰서 한 거라서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번 연주 재밌게 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또 오셔서 자리 한번 빛내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지만 알찬 오페라, 오페라 뱅크와 함께해주세요.
과연 조선시대 왕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제주에 유배온 유일한 임금 광해의 밥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일단 스토리가 있는 광해의 밥상, 일단 어떤 전시인지 뭐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광해군이 제주도 조선시대 때 유배인 한 400여 명 가운데요. 제주도 온 유일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광해군에 대한 여러 가지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 특별히 이제 광해군 특별전을 이번에 인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 광해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이번에 광해군이 먹었던 음식들을 한번 재현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광해군의 많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음식 상품을 실제로 재현해볼까 이런 그 의도로 이번에 만들어봤습니다. 한양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광해 밥상, 유배 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었던 음식들이 스토리가 참 많은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가운데 하나가 왕으로서 그 마지막 인조반정 때 광해군이 먹었다는 것이 요즘 많은 지자체마다 인기인 꽈배기가 있습니다. 꽈배기가 중세 때 음식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마화병이라는 음식인데요. 이게 광해군 때 이제 요즘 말해서 수입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음식이 맛도 있고 또 멋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해가 먹었던 밥상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문헌 한 줄 한 줄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불기운만 셀락말락 어느 정도를 셀락말락 해야 될지 이것도 많은 시행착오가 거쳐서 이 편체도 나온 거고요. 뒤쪽 육회도 그렇고 뒤에 있는 것도 불고기 같은 거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뭐 그 고명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좀 달콤한 것도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해서 불고기도 재현을 했고 광해의 뭐 드라마나 영화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자료도 많이 찾아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그 광해 임금님의 입장에서 요리들을 구현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광해의 흔적을 재조명하는 전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는데요. 커다랗게 제주 풍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도와 색감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만 낯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삽입하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면 바다든 산이든 커다랗거나 어떤 시각적으로 거대함이라든지 뭐 예민함이라든지 다가오기보다는 편안함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그림 안에서 미니멀리즘적인 것은 제주에 대한 어떤 저의 다가감의 방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생면회화는 레진이라는 소재를 만나 더욱 풍성해집니다. 액세서리를 만드는 그 레진이란 뭐 재료를 제가 접했는데 그 재료를 한번 제 회화에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안료와 이렇게 유화 물감 이런 걸 섞어가지고 했더니 느낌이 굉장히 깊이 색의 깊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작업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익숙한 구도를 잠시 벗어나 제주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범했던 집에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야?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우리 집안에 숨어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족에게 구마 사진 삼촌 종수가 나타납니다. 과연 삼촌은 악마를 내쫓을 수 있을까요? 듣지도 마. 영화 변신. 네, 오늘 오페라 뱅크 팀을 만나봤는데요. 기존의 오페라와는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지시죠? 네, 관객과 이 오페라와의 거리를 좀 좁히고자, 그야말로 좀 예술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좀 색다른 도전들도 하고 있고 재미있는 오페라 공연을 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오페라 뱅크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성악의 꿈을 꾸다가
이제는 칼질을 하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요리를 하니까 그 광해밥상, 광해밥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게 됐어요. 아, 그 옛 문헌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전시회까지 한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또 저는 좀 전에 보면서 저도 미니멀리즘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미래의 미니멀리스트로서 이 론도 전시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림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색감이 제주야. 네, 진짜 제주가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매력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아기자기한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화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도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3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8에서 29도로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2에서 24도, 최고기온 26에서 27도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에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네, 아, 이번 주에 벌초 하시는 댁들 있으시더라고요. 좌 선생님 벌초 하세요? 네, 저희는 당연히 뭐 제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초를 하고요. 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문중벌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육지에서 나갔던 분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면 너 벌금 내놔라고 하면서 벌금도 받고 정말 이런 그 벌초 문화, 제주만의 그 벌초 문화로 인해서 제주 경제가 이때는 좀 약간 부흥도 되는 것 같아요. 도움도 되는 것 같고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뭐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간소화되기도 하고 맞아요. 대행해 주는 것도 있대요. 맞아. 그래서 예전이랑 많이 좀 이 벌초 문화도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좀 친지들 모여서 이렇게 사실 조상 묘를 돌보는 거니까 네. 그런 정겨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벌초 하시는 거 정말 다 좋고 날씨도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또 주말 동안에는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이 벌초든 나들이든 주의하실 거 아시죠? 특히 이제 벌초 가실 때 예초기 사고 꼭 있어요. 네, 예초기 사고 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벌쏘임 사고도 간간히 발생한다고 하니까 뭐 이왕이면 긴 소매 옷 입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야생 진드기로 인한 감염 환자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건강하게 아무쪼록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